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가 QCY T5를 구매한 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지금까지 구매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노이즈나 작동 이상 등등 초기 불량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QCY T5만한 가성비 좋은 무선 이어폰이 또 없는데요. 드디어 QCY T5의 다음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다 싶었는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잠시 한텀 쉬어가겠다는 뜻일까요? 오늘은 QCY T5S 무선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번 제품은 포장에 힘을 꽤준 듯한 느낌인데요. 모바일 게임 유저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T5 때도 게임 모드를 상당히 강조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에 특화된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보는 것처럼 아주 심플합니다. 무선 이어폰과 USB 충전 케이블, 이어팁,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판매자의 선물일까요? 파우치를 함께 보내줬네요. 이번 제품은 T5S로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요. T6 출시 전에 살짝 쉬어가겠다는 뜻일까요? 새로 출시되는 제품은 에어팟 프로와 비교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T5에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 정도라서 에어팟 프로는 다시 넣어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QCY-T6는 언제 나올까요? QCY-T5S와 거의 비슷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품 설명을 살펴봤는데요. 아, 참, 정말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QCY를 손절해야 하는 걸까요? T6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스포츠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T6의 출시를 기다렸을 텐데요. 아,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도착을 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은 QCY-T7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해 내로는 출시가 될것 같은데요. 또 오랜 기다림이 시작되겠네요. 둘중 어느 쪽이 QCY-T5S일까요? 케이스 디자인과 제품 형태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두 제품을 호환해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변화가 전혀 없고요. 이어폰도 커널형 이어폰 그대로입니다. 커널형이 소음 차단에 있어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긴 하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T5를 재활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아껴야 잘 살겠죠? QCY-T5S의 특징을 살펴보면 에어팟처럼 팝업창이 뜬다는 겁니다. 차이팟도 가능했던 기능인데 QCY가 못할 리가 없겠죠? 다만 이게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저는 아이폰 유저인데, 참 아쉽네요. QCY 사용자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서 그런지 안드로이드 쪽으로 힘을 좀준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열고 이어폰을 빼면 핸드폰에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연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핸드폰과 페어링이 됩니다. 화면을 보면 개별 이어폰에 남은 배터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뭔가 5% 부족하죠? 에어팟은 뚜껑을 열면 팝업창이 바로 뜨지만 T5S는 뚜껑을 열고 이어폰을 빼야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남은 배터리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된건 맞는데 뭔가 참 많이 아쉽네요. 그런데 팝업창을 확인하려면 QCY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앱이 아직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QR코드를 먼저 찍고 사이트로 들어가서 APK 파일을 다운받고 핸드폰에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확인번호를 받아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팝업 기능 하나 때문에 이 정도까지 수고를 해야 하나 싶은데요. 굳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어폰 사용은 가능합니다. 앱을 사용하면 몇 가지 설정이 추가로 가능한데요. 버튼 설정, 이퀄라이즈 설정, 그리고 이어폰 찾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 듣기, 이전 곡 듣기, 음성 도우미 서비스, 게임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볼륨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쓰지 않는 기능이 있다면 볼륨 설정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세팅된 이퀄라이저를 선택해도 되고요. 내 마음대로 이퀄라이저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어폰 찾기인데요. 이어폰 찾기를 클릭하면 이어폰에서 지속적으로 알람음이 나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이어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도를 클릭하면 화면이 뜨면서 앱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버리는데요. 중국 지역을 벗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T5S에 제가 기대했던 기능이 드디어 추가됐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이어폰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어폰에 스마트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T5 이어폰과 모양이 똑같아서 별 기능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넣을 건 넣었네요. 귀에서 이어폰을 빼면 듣고 있던 음악이 멈추게 되고요. 다시 꽂으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그럼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기능은 에어팟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에어팟과 별 차이 없을 만큼 센서 작동이 아주 잘 되네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T5가 아닌 T5S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T5S는 T5와는 다르게 팝업창, 앱 사용, 스마트 센서 기능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추가되었다면 꼭 사야 하는 완소 아이템이 되었을 텐데 역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고사양의 기능은 개발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펙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어폰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지만 케이스 배터리 용량이 380mAh에서 600mAh로 증가했고요. 케이스의 무게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사용 가능 시간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길어졌다고 하고요. 이 용량은 음악 520곡, 영화 23편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케이스에 충전을 했을 때 사용 가능한 시간인데요. 케이스에 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4시간에서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T5를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요. 뭐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좋은 거죠? 나머지 스펙들은 QCY-T5와 동일합니다. 블루투스 5.0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전력 소비가 적고 게임을 할 때도 지연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CC 오디오 코덱으로 생각보다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CC 오디오 코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압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CD 수준의 음질을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코덱인데요. 인터넷이나 디지털 방송 분야에서 기본 오디오 포맷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CY-T5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T5S가 음질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스펙이 동일한 만큼 사운드 차이는 아쉽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화 음질은 에어팟 프로와 비교할 수 없지만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DSP 기술로 주변의 환경 소음이 감소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만큼 효과적으로 소음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어폰은 커널형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조금 덜 들리는 편이고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상대방에게는 조금 울리는 소리가 전달됩니다. 예전에 출시된 무선 이어폰들은 메인 이어폰과 서브 이어폰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메인 이어폰이 연결된 다음 서브 이어폰이 연결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쪽이 고장나면 다른 한쪽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CY-T5와 T5S는 두 이어폰을 모두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연결이 조금 더 빠르고요. 두 이어폰을 각각 개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출시되는 무선 이어폰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걸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방수 등급은 T5와 동일한 IPX5인데요. 땀이나 약한 비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물이 묻었다면 바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비가 심하게 많이 온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사용을 했다면 물을 바로 닦아줘야 이어폰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등급은 꼭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하다이기 때문에 가능한 물을 묻히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T5와 동일하기 때문에 T5 사용자분들은 지금부터 스킵을 해도 좋습니다. QCY-T5는 초기 불량이 있는 제품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우선 초기 불량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죠.
이어폰은 핸드폰과 연결되면 잠잠해야 하는데요. 노이즈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제품은 다행히 노이즈가 없네요. QCY-T5S는 몸통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T5 초기 제품들은 꾹꾹 눌러야 작동이 됐는데요. 이 제품은 살짝만 터치를 해도 작동이 매우 잘 됩니다. 음악 재생 방법을 설명드리면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두번 터치하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요. 오른쪽 이어폰을 2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음 곡이 재생되고, 왼쪽 이어폰을 2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전 곡이 재생됩니다. 통화 방법은 전화가 오면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두번 터치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다시 두번 터치하면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팸 전화라면 이어폰을 길게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수신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T5 때도 이 기능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른쪽이 게임 모드, 왼쪽이 음성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왼쪽 이어폰을 연속으로 3번 터치하면 시리, 빅스리, 구글 같은 음성 도우미 서비스와 연결이 되고요. 오른쪽 이어폰을 3번 터치하면 게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게임 모드가 시작되면 삐삐 두번 소리가 나고요. 게임 모드가 종료되면 삐삐삐 세번 소리가 납니다. 게임 모드는 일반 모드보다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게임 중이 아니라면 꺼두는 게 좋습니다. 무선 이어폰의 응답 속도는 1000분의 1초 단위인 밀리세컨즈를 사용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모드일 때 응답 속도는 200ms고요. 게임 모드일 때는 65ms입니다. 일반 모드도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 아니라면 게임 모드로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 모드로 배그를 해도 조금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게임 모드는 일반 모드보다 응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8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 LED가 들어오면서 이어폰이 꺼지게 되고요. 다시 길게 눌러주면 초록색 LED와 함께 이어폰이 켜집니다. 만약 한쪽만 사용하고 싶다면 이어폰을 모두 끈 상태에서 한쪽만 다시 켜고 핸드폰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요.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은 우선 양쪽 이어폰을 8초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빨간불이 2초간 켜지면서 이어폰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10초간 길게 눌러주세요. 빨간불, 초록불이 3번 꺼졌다 켜지고, 빨간불이 마지막으로 꺼졌다 켜지면서 공장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고요. 항상 풀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짧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 달도 사용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때 이어폰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괜히 뭣도 모르고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었다가 한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어폰을 각각 따로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하세요. QCY-T5S는 이전 버전과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제품을 사용하는 맛은 별로 없습니다. T5 구매자분들이 이 제품을 또 구매한다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신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교체를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가 처음이라면 T5S를 추천해드립니다. QCY-T5S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T5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구매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QCY에서 에어팟을 씹어먹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번 변화를 보면 과연 그런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은 업그레이드였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